있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 박사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한반도 분단의 주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민족인데 그 민족을 둘로 나눴으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근거를 정읍 63선언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읍 63선언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널리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교과서에도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정읍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를 분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우선 1945년 9월 20일에 스탈린이 이미 북한의 단독정부를 만들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다 국제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46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위원회니까 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946년 3월 달 그 당시에 김일성보다도 훨씬 더 실권자인 스티커프가 제2차 미소공의회에서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에 세워진 정부다. 소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뺄 수도 없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최고 실력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1차 미소공의회 강연에서 스티커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세워진 정부는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63선언을 했으니까 이미 1945년 9월, 2월, 3월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분단했고 분단했다고 하는 선언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발언한 1946년 6월의 발언을 분단의 출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로만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국가가 수용을 하고 학자들이 수용을 하고 그래서 교과서 같은 데 표현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얘기한 그런 증거 외에도 다른 증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먼저 스탈린이 1946년 9월 20일 때 북한의 단독정부를 만들라고 하기 전에 그럼 미국은 뭐라고 했느냐? 1945년 8월 하순에 미 국무성이 제일 먼저 한국 문제에 대해서 내린 명령을 보면은 빨리 그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한 다음에 가능한 빨리 북한의 소련군 사령부와 남한의 미군 사령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민간 중앙행정부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미 1945년 8월 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그 9월달 명령을 하기 전에 미국은 한반도에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하지가 북한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그것을 수용을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가 분단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남한에 있는 민족주의자들 안재홍, 송진우, 그 다음에 1945년에 그 10월달에 온 이승만 박사 민족주의자들은 38선 철폐를 매우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사실 해방이후 신탁동치 반대운동과 무지하게 38선 철폐운동이 해방 직후 많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38선 철폐운동을 주제로 해서 논문을 쓴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주장을 했는데 하나는 미국은 해방 직후에 이미 38선이 그 나눠져 있지만 이것은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둘러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빨리 가능한 대로 중앙정부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했고 소련이 그것을 듣지 않자 남한인 민족주의자들은 38선 철폐운동을 했는데 이 38선 철폐운동도 그렇고 그 이전의 운동도 그렇고 언론에서 거의 어텐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가능한 대로 빨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이승만 박사의 그 정읍선언을 그의 해방 직후의 정치 전체의 구도 속에서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분단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는가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1945년 해방 직후부터 정읍선언 그 과정에 이르는 약 1년 반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이승만 박사가 어떤 정부를 만들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전제 아래서 정읍선언을 이해를 해야 정읍선언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결론은 이승만 박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통일을 가장 강력하게 추구했고 이승만 박사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생전에 통일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이승만 박사는 분단의 기억이 아니라 통일을 꿈꾼 가장 강하게 꿈꾼 그래서 1954년 미국 의회에 가서도 어떻게 했든지 통일한다 공산주의가 있는 한 평화는 없다 미국 속지 말아라 공산주의자들이 평화를 얘기하는데 그 평화는 가짜 평화다 진짜 정치가는 그 실상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따라서 공산주의를 아시아에서 몰아내야 아시아 진영 평화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한 분이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승만 박사가 남한의 정부를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이승만 박사의 가장 큰 꿈은 북한까지 자유통일하는 것이 이승만 박사의 가장 중요한 꿈이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이승만 박사의 몇 가지 그 삶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해방이 되었을 직후에 이승만이 어떤 건국 구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귀국해서 그다음에 어떤 건국 구성을 했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스크바 외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문제 그다음에 제2차 미소 공유회 때 이승만 박사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시기별로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일관된 통일 민주 독립 정부를 만들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승만 박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에 그 네 나라 정상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제가 참 놀랐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어느 신문에도 지금 나오지 않은 그런 것이고 학자들도 별로 연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제일 먼저 보낸 전보는요, 놀랍게도 1945년 8월 15일 스탈린에게 보냈습니다. 미국 대통령한테 첫 번째 전보를 보낸 것이 아니라 스탈린한테 보냈습니다. 스탈린한테 보내면서 한 얘기가 자기가 원하는 정부는 통일된 민주적이고 독립된 정부다. 통일 민주 독립 정부를 자기는 원한다. 자기를 이걸 도와주라. 만일에 자기가 통일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데 소련이 도와주게 된다면 소련의 그 극동 아시아에서 소련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보호장치, 세이프가드를 해주겠다. 여러분들, 이 이승만 박사가 워딩 하나하나를 쓰는데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련은 항상 무엇을 염려했냐면요. 일본이 한반도를 교두보로 해서 소련을 침략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한반도가 소련이 우리를 도와주면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에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에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낸 전보가 며칠 후에 영국 애틀리, 8월 21일 영국 수상 애틀리에게 전보를 보냈는데 뭐라고 전보를 보냈냐. 지금 유럽에 있어서 폴란드가 지금 매우 어렵다. 소련이 폴란드를 먹어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 똑같은 일을 아시아에서 소련이 한반도를 삼키려고 한다. 영국 수상으로서는 폴란드가 소련에게 넘어간 것이 유럽의 안보에 위협인 것처럼 아시아에서 한반도가 소련에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시아의 안보에 위협이다. 유럽의 안보가 중요한 것처럼 아시아의 안보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당신이 미국과 협력해서 한반도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준다면 우리 한반도는 피스메이커, 아시아의 평화 안전판이 되어서 아시아를 평화롭게 하겠다. 폴란드가 독립돼서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냐면 유럽의 평화의 안전판이 되는 것처럼 한반도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정보를 애틀리한테 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며칠 후에 8월 21일 같은 날 장계석에게 정보를 보냈습니다. 장계석에게 지금 소련이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하는데 제발 투만한테 정보를 쳐가지고 한반도를 공산주의 스탈린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나는 당신의 충실한 동맹자가 되겠다. Faithful ally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장계석의 충실한 동맹이 되어주겠다. 하나하나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월 27일 드디어 트루만에게 정보를 줬습니다. 트루만에게 보낸 정보에서 한반도의 생산은 당신에게 달렸다.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죽은 것은 자유를 위해서 죽었는데 다시 한반도가 다시 자유를 빼앗길 위험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목적을 생각하고 한반도를 제발 공산주의에 넘겨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같은 날 맥아더에게도 전보를 쳐서 우리가 믿을 것은 미국과 천만과 맥아더 당신뿐이다. 당신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반도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섯 그게 전보, 네 정상에게 보낸 전보와 맥아더에게 보낸 전보의 공통된 분목, 자기가 원하는 국가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인 United Democratic and Independent Nation. 한국은 통일된 민주 독립국가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내 정부에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처음부터 38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어떻게 했는지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방 직후부터 분명 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승만 박사가 귀국해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승만 박사가 귀국하기 전에 일본에 가서 맥아더하고 만나가지고 당신 38선이 왜 만들어주느냐 아니냐, 누가 만들어주느냐 아니냐, 맥아더도 나도 잘 먹은다. 그 당시 하지도 와 있었는데 하지도 나도 잘 먹은다.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국내에 와가지고 제일 첫 번에 한 말이 이것입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하나인 몸과 같다. 그 국제사회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둘로 나눈 것은 살아있는 한 몸을 두 조각 나눈 것 같다. 나눈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한 몸을 둘로 나누면 살 수 없듯이 한반도가 하나인 한반도가 한 몸인 한반도가 둘로 나눠지면 살 수 없다.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분열을 했다고 보는데 사실 한반도를 분열시키는 건 당신들 아니냐. 당신들 책임들 아주 강력하게 미국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헌영이 지금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 나라를 미국과 소련인데 미국과 소련을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승만은 지금 국제적인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둘로 나눠서 죽게 생겼는데 국제정치 눈치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박헌영은 미국과 소련의 눈치를 보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승만과 박헌영이 절차폰에 싸운 것은 이승만은 38선을 철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한 것이고 박헌영은 지금 그것이 국제사회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국제사회가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히 얘기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고 싸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는 더 구체적으로 통일의 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1945년 10월 말 북한에서 조만식의 측근 한근조라고 하는 사람이 월남했습니다. 이 월남한 한근조를 이승만 박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한근조를 통해서 다시 조만식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지금 한반도가 둘로 나눠졌고 얼마 안 있으면 모스크바 외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모스크바 외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먼저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미 하나가 되었다 얘기하면은 모스크바 외상회담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독립을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지도자들 누구누구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한에서는 이승만, 김북, 북한에서는 조만식, 김일성 네 사람이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것을 조만식 보고 김일성이 가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토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스티커프 문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스티커프를 찾아와서 조만식이 나한테 남한과 협력해서 하나의 중앙정부를 만들자고 하는데 자기는 그것이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지도자들은 혁명은 틀린 것이다. 수용하지 않았다.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 스티커프가 북한의 최고 그 실력자 스티커프의 문서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승만 박사는 해방 직후부터 소위 남한의 이승만 김구, 북한의 조만식 김일성 사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김일성이 반대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처음부터 통일된 정부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진 것이 1946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1945년 말에 모스크바 외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모스크바가 결정을 했죠. 거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소련이 이제 관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50대 50의 지분으로 한반도를 관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상황이 어렵게 진행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사실은 미 군정에서 이승만 박사와 만나서 지금 이제 미소 공유회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미국이 미 국무부가 소련의 말을 들어주는 길밖에 없고 소련은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된다고 하는 확신을 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것도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남한의 단독 정부를 만들라. 남한의 한국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단독 정부를 만들면은 국제사회도 어쩔 수 없게 될 것이다. 사실 미 군정과 미 국무부는 입장이 달랐어요. 항상 외교관들은 말로 타협을 하려고 그러고 군인들은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는 소련과 타협을 해서 모스크바 정신을 이어가려고 했지만은 군인들은 이미 틀렸다. 소련과 한판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민주우원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1946년 2월달에 민주우원이 만들어졌는데 그 민주우원 만들어지면서 이승만 박사가 주장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남한에서 정말로 통일된 세력이 만들어져가지고 소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직접 북한과 교섭해서 우리가 통일정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46년 1월 말에 이승만과 구펠로, 김구 이 세 분이 합해가지고 북한의 그 조만식을 만나러 밀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승만의 구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통일구상은 빨리 어떻게든 38선을 철폐해야 한다. 38선을 철폐해서 자유왕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북한의 자유의 문건이 들어가게 되면 북한 사람들도 자유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서 투표하게 되면은 우리의 자유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북한의 지도자 조만식을 자기 카운터파트로 해서 조만식을 발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면은 통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승만 박사는 계속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계획한 대로 된 것은 거의 없어요. 마지막에 한번 성공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러다가 잘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6년 3월로 접어들어서 소위 제1차 미소 공회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국무장관이 소련과 협력해서 모스크바 외상회담을 했고 거기에 중요한 결로 미소 공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 군정은 미 국무성이 한 것이 못마땅했지만은 그러나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946년 3월 제1차 미소공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논문을 쓰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승만 박사가 생각보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유연한 사람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전략을 가졌지 옛날에 가졌던 전략에 너무 매여가지고 옛날 것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민주의원을 세워서 자기들이 직접 김일성과 조만식과 소통을 해가지고 통일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미소공회를 이용해야 되겠다. 미소공회의 어떤 부분을 인용하냐 하면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역이지만은 미국과 소련이 혼자 하지 않냐고 협의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상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저 협의기구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렇게 거기에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소공의회를 앞두고 이승만 박사가 빨리 사탈선을 철폐하고 협의기구에 조만식이 나오게 되면은 조만식과 협력해서 한번 통일을 논의하겠다. 이승만의 가장 큰 꿈은 통일이었던 것입니다. 통일을 논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련이 이승만과 김구를 원래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명분은 이승만과 김구가 신탁통치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승만과 김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이승만과 김구가 반소주의자이기 때문에 소련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협의기구에 들어오게 되면 협의기구를 이승만과 김구가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 한반도의 친소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승만의 전략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김구를 배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미국은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남한의 단독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1946년 4월 사건인데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는 1946년 4월에 미 군정이 그 남한의 단독 정부를 만들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요, 미 군정은 분명하게 남한의 단독 정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문서가 지금 발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이승만과 김구를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공산주의자들로 협의기구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럼 일단 물건도 간 것이고 이제 우리는 남한의 단독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련이 남한의 단독정부를 만들면 남한의 남부당이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것이 소위 5성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방 공간에서 미국과 소련이 만든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5성명에 의하면은 한반도에 독립된 민주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큰 틀에서만 합의를 해준다면 신탁 통치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하겠다 하는 것이 5성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5성명이 하면 이승만과 김구가 다시 이제 협의 대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5성명을 합의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아마 이승만 박사가 합의가 된다고 하면서 알면서 남선 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남선 순행을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협의 대표를 구성하려고 하는 찰나에 한반도의 우익 세력을 직결시켜서 우익 세력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그 다음에 5성명을 통해서 우익 세력이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의 강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돌아다니면서 5성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남선 순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공에 한번 남한을 돌아다보자 이것이 아니고 5성명이 이제 5성명에 의해서 멀지않아 협의기구가 만들어질 것을 전제를 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우익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지금 순행을 한 것입니다. 사실 5성명 하는 과정 가운데서 천안, 대구, 부산 이 세 지역을 갈 때 이승만 박사가 5성명이 잘 진행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협의기구에 들어가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상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승만과 김구가 들어오고 또 많은 우익단체들이 들어오니까 소련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다가 봉해는 이제 결국 공산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안 되겠다. 이러니까 다시 그것을 거부를 해버리고 신탁통치 반대하는 사람들 원래는 과거의 신탁통치를 반대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한반도에 민주적인 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만 동의하면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소련이 무슨 조건을 내걸려면은 신탁통치를 과거에 반대한 것은 묻지 않고 그 협의에 들어오면 협의에 들어와서는 신탁통치를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은 소련이 5성명을 거부해 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더 이상 이제 그 자기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때 미국은 어떤 생각을 했냐? 미국에서 미 군정은 그럼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남한의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미 군정 일부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미 군정과 미 국무부의 입장이 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 군정은 어떻게든지 빨리 남한의 단독 정부를 만들고 이승만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미군 철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미 국무부는 어떻게든지 소련과 협력해가지고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1946년 5월의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5월 초에 제1차 미소공회가 결렬이 됐는데 미소공회가 결렬을 됐는지 약 20여일 동안 이승만 박사가 숙고하고 생각을 하다가 6월 3일날 정읍에 가서 정읍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읍 발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소공회가 실패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통일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 지금까지 자기가 미소공회를 통해서도 통일을 해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38선을 철폐시켜서 북한과 왕래 조만식과 연락을 해서 통일도 해보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왔다. 이제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새로운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한의 민주정부를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가가지고 이 남한의 정부를 인정받아가지고 소련을 몰아내고 한반도를 자유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당시에 남한의 단독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급히 유엔에 인정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승만의 일생을 생각해보세요. 이승만이 일생 동안 뭐 했습니까?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인정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국제무대에 가서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단독정부를 미국 정부가 인정해주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유엔이 인정해주면 국제무대에 가서 소련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고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통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정읍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바꾼 거예요. 전에는 삼각선을 철폐하고 먼저 그 다음에 정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먼저 정부를 만들고 그 힘을 가지고 국제사회협력에서 삼각선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선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뿌리를 둔 것이고 두 번째는 남한을 근거로 해서 북한에게도 자유를 주는 자유통일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의 핵심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것이 하늘에서 금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민적인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의 정읍선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민족통일총본부 그러니까 독립촉성 국민회의보다도 더 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세력을 하나로 규합할 터인데 정부에 있는 여러분들도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와 협조해서 한마음으로 노력해서 통일된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이 모임 끝난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만든 민족통일총본부 같은 그런 것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나가게 되면 제 이승만이 여기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70세에 일을 하셨는데 뭐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나이 앞서신 어른들도 다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70세일 때는요 그때는 진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나이로 한다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이승만 박사님 훨씬 젊은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이승만 박사의 그 민족통일본부 같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도 출발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로 분명하게 만들고 북한까지 자유통일하는 출발점으로 만드는 귀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